여러분, 제가 지금 움직이는 게 현상계일까요? 절대계일까요? 보시면 현상계일이죠. 근데 이 자체가 공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것도 절대계. 여러분, 우주 전체가 절대계예요. 그 안에서 또 현상계, 절대계 나눠서 놀지만 절대계 측면에서 보면 다 절대계예요. 이해되세요? 절대계가 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나요? 공의 없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자성이 없이 여러분 생각, 말, 행동을 일으킬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자성의 작용일 뿐이에요. 즉, 바다와 파도의 놀음이라고 치면 결국 전체가 다 바다의 이야기고 다 파도의 얘기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관점에 따라. 절대계가 바다고 현상계가 파도라면 전체가 그냥 하나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대승사상은 일법계 사상입니다. 절대계, 현상계 나누지만 결국 하나의 법계만 있다. 하나의 법계를 우리가 법계 안에서 시공이 없는 영역을 보고 절대계, 시공이 있는 영역을 보고 현상계 나누는 것뿐이지, 우린 둘로 나눠서만 얘기하잖아요. 원래 하나라는 거예요. 지구가 하나인데 남극이 있고 북극이 있죠? 이해되세요? 원래 한 법계밖에 없어요. 한 마음의 작용밖에 없는데, 양 꼭지점을 정해놓고 절대계, 현상계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라는 거 아세요? 그럼 제가 이게 움직이고 하는 것다 어떻게 보면 절대계의 일이에요. 현상계의 일이면서 동시에 절대계의 일이에요. 그냥 공이 이렇게 놔둔 거니까 공 측면에서 보면 절대계고 현상계 측면에서 보면 이제 또 형상계죠. 이해되세요?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지고 대승을 읽으셔야 돼요.